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지가 지수를 보면 오늘 투자 집계 잠깐만 볼까요? 예, 오늘 종합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애수하다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상당히 개인들은 또 오늘도 팔았죠. 청개구리 클럽 개인 투자자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청개구리 클럽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사면 팔고, 기관 외국인이 팔면 사는 완전 청개구리의 방법이죠. 자, 그러면 지수지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이것이 저점을 유지하면서 60일선을 지지하는 게 너무 멋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강한 상승을 하면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더 강하죠. 보시면 자, 저점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이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추세는 우상향으로 만들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미 어제 화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새로운 주도주가 간다. 그것이 5G의 그죠? 5G의 장비주들이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장비주들이 자, 주도주로 가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느냐? 개인 투자가 큰 수익을 못 내는 이유. 그죠? 수익을 못 내서 어렵게 되는 이유, 또 이미 문 대통령이 또 하나의 그저 비메모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뭐를 얘기했죠? 예, 비전 선포.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얘기가 되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야 되나요? 자, 이런 것을 가져갔을 때 단기 차익에 연연하면 큰 수익을 못 냅니다. 자, 그리고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떤 일을 벌리냐 하면 잘 가는 종목은 자르고요. 참, 자르고요. 수익 100% 나면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예, 못 올라가는 종목을 자꾸 물타기를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물타기 하지 말고 불타기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은 수익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에 더 사야 되지, 떨어지는 종목에 더 사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장기 투자, 장기 투자라는 것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데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거의 다 못합니다. 한 가지 종목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유리원이 실제 했던 행동들을 한번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파 기지국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었을까? 여기서 상한가가 나가면서 우리 일원이 팔라고 매도해서, 아유, 전문가님, 내가 수익 자랑하고 이거 먹고 잘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고백을 하는데 좀 재밌대요. 자기가 이걸 잘랐어요. 근데 떨어졌죠. 그럼 큰일 날것 같죠. 좋은 종목을 안 잘라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가 실수를 범한 거예요. 템플턴은 자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나갈 때 추가 매수한다. 추가 매수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른다고 자른 게 오히려 매도가 추가 매수가 된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서 지금 전문가님, 사실은 수익이 더 많이 났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저는 추가 매수하라고 그랬지, 자르란 얘기 안 했지 않냐. 그러면, 자, 조정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장기 보유를 못하게 막지요. 왜 그렇죠? 이격 났으면 뭐죠? 조정 들어온다 자르게 만듭니다. 그래도 이건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럴듯합니다. 다른 종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르지 못하도록 한 종목이 에코 마케팅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의원이 102%에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또 조광 IL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광 ILI도 여기서도 역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에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장대 음봉 나오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102%의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우리 유리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수익 나는 종목, 정배열을 가는 종목을 강력하게 보유해 수익이 더 커진다. 근데 개인 투자든 다 여기서 자르니까 이걸 못 들고 갑니다. 또 조정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요? 면피성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들고 가게 하지는 못하고 이격 났으니까 자르라고 합니다.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들고 갑니다. 자, 에코마케팅이 지금 우리 유료원이 한 사람만 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갔어요. 지금 제가 추천한 이후로 수익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자, 이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260%까지 들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이격 나면 잘라가지고요.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죠?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잘라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투자로 돈 벌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수익 나는 더 가는 종목을 잘라다가 무슨 일을 벌리냐 하면 못 가는 종목을 더 사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익은 줄어들고 손실은 커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차라리 비중을 줄이든지 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배열로 가는 종목은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정배열이 끝날 때까지 제발 좀 가라. 이걸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아, 정배열이 가는데 무슨 뭐 이격 나서 뭐 가치가 어떻게 됐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추세를 가기 위해서는 큰 수익을 내는 걸. 자, 전제가 추세라는 것이 전제가 뭐죠? 제가 물론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해서 가치 투자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추세를 없는 가치 투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추세를 강력하게 먹기 위해서는 정배열 갈 때는 자꾸 옆에서 밑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역배열에 살라고 그러지 말고 정배열을 갖고 얼마나 여러분이 크게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 때문에 가는 종목은 더 가고 못 가는 종목은 더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갈 때 강력하게 보호해서 크게 가져가는데 거의 대부분은 혼자 못합니다. 제 방에 와서 공부하고서도 혼자 할 때는 몰래 자릅니다. 진짜 자릅니다. 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방향으로 어리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 이격 났느니 어떻게 조정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잘라라 그런 거는요. 여러분 한 개도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배열로 갈 때는 여러분이 강력하게 보유가야 큰 수익이 나서 다른 못 가는 종목이 있을 때도 여러분이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건 조금만 올라가면 다 잘라버리고 못 가는 종목 가서 또 사가지고 그냥 전부 다 1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을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는 수익 못 냅니다. 가는 종목을 이격 나서 눌림목에 가서 추가 매수하고 박스 돌파하게 되면 추가 매수해야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야 못 가는 종목을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투자 방법을 전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여러분 잘할 것 같죠? 그죠? 어떤 분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0% 올라가면 그죠? 50% 25% 상승하면 50%를 자르고 50% 올라가면 다시 50%를 자르고 나머지 25%를 들고 간다. 자, 25% 상승하면 얼마? 얼마? 보유하고. 참. 여러분 이거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가는 종목을 강력하게 보유할 수 있는 그렇게 리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거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장담 먹었는데 거의 90%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경라면 조정도로 걸 두려워해서 다 자르게 만들어야 나중에 또 손절하게 만들어야 무슨 얘기를 할수 있죠? 그렇게 그때 제가 손절하라고 그랬지 않냐.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할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또 오해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얘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막 콘덴서가 갔습니다. 자, 이때 문제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자, 급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시장이 12월 말에 굉장히 2018년 12월 말에 굉장히 어려웠죠. 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벌고 있었습니다. 자, 욕심이 나니까 2천만 원또 사서 단가가 너무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조정 들어가니 어떻게 해요? 손실이 나기 시작했죠. 못 참습니다. 못 참으니까 여기서 잘라버립니다. 제가 1, 2개월만 더 참아보자. 좋은 일 벌어진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막 얼마나 갔죠? 개인 투자자를 이렇게 배워서는 수익 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한번 따라잡아 보세요. 175%가 더 낫습니다. 만약에 4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또 사서 이걸 그냥 있었으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최소한 8천만 원 그만두고 아마 거의 6, 7천 원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이 두려우면 비중을 늘리지 말고 그냥 갔으면 됐잖아요. 2천만 원 갖고. 그럼 얼마요? 2천만 원이 4천만 원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들고 가지를 못해요. 전문가가 리딩하면 강력하게 보여야지만 리딩 못하면요. 들고 가지를 못해요. 다 100%는 100% 이전에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종목은 키운다고 계속 붙들고 있고 또 추천한다고 또 바닥에 있는 종목만 들였다 사고 있습니다. 100% 넘어가는 종목 수익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돈못 법니다. 제가 장다 먹었는데 돈못 벌어요. 그런 투자를 해서는 돈못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는 수익 나는 것은 더큰 수익을 만들어야 되고 손실 나는 종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제가 주도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종이 목재 갈 때도 그랬고, 또 5G가 한다는데 여러분이 주도주 간다고 그럴 때 믿었나요? 자, 언제든지 부품주가 먼저 간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로 갈때 제가 원익 IPS 주도주로 간다. 부품주가 먼저 갔습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4대 은행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또 뭐죠? 5G가 갈 때도 전기차가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현대자동차가 먼저 가나요? 천만에요. 현대모비스가 먼저 가나요? 아니에요. 장비주가 먼저 가는 겁니다. 또 이게 또 마찬가지죠. 예. 네. 또 하나가 이번에 나온 게 5G가 LG유 플러스 삼통신이 먼저 가나요? 안 갑니다. 한번 보시죠. 오이 솔루션. 신고가 행진입니다. 이렇게 들고 갈수 있나요? 여러분이 한 번도 안 자르고 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이미 정배열을 만들어서 계속 가는데 자꾸 이경났다고 잘러요. 그러면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또 지금이 자 5G 간다. 서진 시스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또 나갑니다. 또 뭐죠? 에이스테크. 엄청나게 날아가죠.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또 RFHIC 자, 다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방법이 아직도 그 원인을 어디서 수익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투자에서 맥을 잡지 못하고 그저 헤매는 투자자만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하셔는 안 됩니다. 그죠? 또 5G가 이렇게 나와서 주도주로 분명히 간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보지 못해서 가는 종목을 쳐다만 볼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오늘 또 역시 문 대통령이 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떻게 해요?
비전 선포를 하면서 무슨 일이 오늘 봤을까요? 한참 올라갔다 또 차 있으려 했죠. 하나 마이크론, 그죠? 한번 볼까요? 하나 마이크론 가다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왔죠. 또 뭐가 있을까요? 동부 하이텍 시스템 반도체가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네페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그죠? 아쉽게도 거의 다 자르기 때문에 큰 수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좋은 종목은요, 트레이더 관점에서 보면 수익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1% 뛰기, 5% 뛰기를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여러분이 5% 뛰기 한다고 거기다가 1억을 몰빵할 수 있습니까? 1억 몰빵하고 조정해도 여러분을 견뎌낼 수 있어요? 빨리 먹을 수 있나요? 그럼 주식수를 팔아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마치 되는 것처럼 수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나요?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또 트레이더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 돈 버는 기업에, 기업의 내재적 가치가 커지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 보유해서, 정배열이 갈 때 강력 보유해서, 아 정배열이 진짜 가고 있네 이거. 정배열이 가고 있는데 바닥 잡았다고요? 쌍바닥 잡았다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쌍바닥 잡았다고요?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배열 잡고 올라갈 때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정배열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간다면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못 들고 가는 것 때문에 문제죠. 자, 물론 정배열 갔다가도 얘가 부진해서 다시 곤두박질 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 났을 때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못 잘라요. 자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자꾸 지는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시스템 반도체가 그렇게 앞으로 스마트폰이, 시스템 반도체가 스마트폰이 50여 개, 자동차가 천여 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 가전, 전기, 전자제품의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4차 산업의 핵심 분야가 다 이 예? 비메모리 반도체가 2022년까지 300조 규모의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은 일단 인텔도 비메모리 반도체지만 또 하나 파운드리 사업하고 있는 대만의 TSMC인가요? 이런 기업이 굉장하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사업을 하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133조를 투자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를 어떻게 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 이것이 이번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문 대통령이 옆에서 부채질을 해놨으니까 정부 정책이 10년간 1조를 지원하겠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중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누리는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만 바닥에서 부실 종목을 사서,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치주라고 매입하는, 가서 보면 저평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치주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길 수 없습니다. 단기 급등을 여러분 따라당기기도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주라 하더라도 싸기 때문에 가치주라 한다면 여러분이 가치주 함정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가치주를 매수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할 수 있다. 자, 또 하나 가끔씩 여러분이 뭐죠? 자산운용사들이 예 가치주라고 5% 이상 매수해서 잔뜩 들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한번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수시로 보여드립니다. 저분들이 과연 수익을 많이 냈을까?
가치주함정에 오랫동안 기여하는데 여러분은 개인 투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가치주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 1% 미만 PBR이 1% 1 이하 종목만 매수해서 매수 뭐 가치주를 투자한다. 여러분은 10중 8구는 가치주함정에 걸려듭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이 아프리카 TV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가치주가 지금 템플턴의 식구들이 여기서부터 매수했죠? 자, 이게 뭐죠? 여러분이 저평가 가치주를 산다? 자, 저평가 가치주만 여러분이 몰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추가 매수 어림도 없습니다. 박스권 매수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PBR이 얼마입니까? PBR이 8이 넘었습니다. 아, 고평가니까 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수익 못 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가는 종목을 가치가 고평가 8이기 때문에 끝났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배열로 갈 때는 여러분은 악착같이 더 보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도주로 갈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샘은 무려 유료방송에서 공부하는 건데요. 무려 18배가 갔습니다. 18배가 갔고요. 한미사이언스는 20배가 갔고요. 한미약품은 11배가 갔고요. 또, 예, 리더스 코스메틱 12배가 갔고요. 그 다음에 현대 미포조선도 12배가 갔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러면 대형주인 삼성전자가 노무라 증권에서 PBR이 2배는 간다. 따라서 목표가 256만 원 얘기를 했었습니다. 250만 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하고, 자, PBR이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을 때 PBR이 2면 얼마일까? 계산한 게 256만 원입니다. 따라서 템플턴은 유료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자, 하이닉스는 그럼 삼성전자가 PBR이 2개 간다면, 그럼 2.13 정도 갔나? 278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10만 원 가야 된다. PBR 3 가면 안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유료원들한테 10만 원 가야 된다 그랬는데, 99,700원을 찍었죠. 여러분이 가치주 함정에 걸려들지 않고 주가가 싸는 이유로 뭐 120일선 기법으로다가 뭐 가치주를 한다. 뭐 61선으로 가치주를 한다. 그다음에 21선으로 가치 투자를 한다. 이건 정말로 제가 볼때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가치 투자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싸니까 가치 투자다.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올바른 정석으로 가는 길은 기업이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면서 성장도 하면서 그것이 가는 기업의 자산, 그죠? 내재적 가치가 커지는 기업,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추세가 우상향하면서 강력하게 정배열로 간다면 여러분은 그걸 강력하게 보유해야 큰 수익을 노립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은 여지없이 팝니다. 이 종목을 하나만 보시죠. 주가가 올라가는 순간 무슨 일을 벌이죠? 주가가 떨어지면, 자, 보시죠.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들은 도망가느라 바쁩니다. 그죠?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삽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팝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주가가 올라가면 더 삽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돈 벌기 어려운 구조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전부 다 뒤집는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플턴이 지금 예, 주도주로 가고 있는 이런 뭐죠? 오이 솔루션이라든지 또 이격이 두려운다면 여러분은 이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RFHIC라든지, 그죠? 이렇게, 에이스테크라든지, 서진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들을 과연 들고 갈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유리원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이닉스를 바닥에서 너무 잘 샀습니다.
템플턴은 이미 6월 달에 주도주로 간다고 우리 유리 언더를 집중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때. 자, 61이 올라타는 이때 매수, 정배열을 가고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집중 매수를 강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97,700원을 찍을 때까지 보유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실제 우리 방에 제 방에 온 유리원이 3만 원에 매수했답니다. 근데 5만 원 넘어가서 조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요?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는 겁니다. 더 나가는데 이거 살수 있나? 6만 원에 또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는 종목을 더 가져가야, 그죠? 수익이 커지는데. 개인들은 올라가기만 하면 내다 팝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죽어라 더 삽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방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려가는 종목은 안 사고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두려워도 이 걱정의 벽을 여러분은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희망의 내리막길은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걱정의 벽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떠한 전문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투자하실래요? 그래서 정배열에서 정배열까지만 제발 먹어라. 그죠? 유튜브에 여러분이 보면 뭐 역배열에서 싸게 사야 뭐 대박을 준다는 둥, 뭐 한다는 둥, 여러분 그거 현혹되지 말고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으세요. 그러면 절대 돈안 잃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죠? 차트 보고 같이 투자라 그런다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십니다. 기업의 정말 기업의 가치, 내재 가치가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종목이에요. 영업이익을 못 내는 종목들은 여러분은 안 사도 돼요. 그죠? 그랜빌은 뭐 그죠? 다우 뭐죠? 그 다우의 다우 이론 쓴 주가의 흐름을 쓴 다우 뭐죠? 찰스 다우라든지. 그랜빌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 분석이 다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뭐볼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해선 수익 못 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래서 좋은 주식 가는 것은 자 이렇게 갈수 있는 거 하이닉스가 이렇게 갈수 있는 건 결국은 이게 영업이익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또 RFH도 영업이익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없다면 이렇게 갈수 있을까요? 부실 종목이면 이렇게 할수 있게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대한광통신은 왜못 갔을까? 왜못 갔을까? 같은 종목인데 얘는 실적 부진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쨌든 또 올려줬죠. 자, 그러면 실적 부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세상에 뭐요? 실적이 계속 좋으니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화이브지가 지금 여기저기서 불뚝불뚝 솟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강력하게 수익을 정배열로 가는 한 나는 절대로 팔 수가 없어. 그걸 템플턴의 방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익은 극대화하고 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간다는 거예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얼마? 무려 열몇 배, 20배씩 간다는 거예요. 10배 갈 때까지 그러면 소형주 같으면 5배, 중형주 같으면 10배. 대형주 같으면 뭐 걔네도 10배가 넘게 가지죠. 한미 사이언스는 무려 20배가 갔습니다. 한샘은 주도주로 갈때 18배가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16배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셀트리온 꼭대기 됐다. 이제는 팔아야 된다라고 우리 유언들이 들고 왔을 때 팔게 만들었던 겁니다. 셀트리온이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예, 고점에서 주르륵 미끄러지고 와 있죠. 그죠?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주식 투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의 심리, 다시 말해서 감정이 주식 투자는 어쩌면 70 내지 80%인지도 몰라요. 그럼 이렇게 감정을 갖다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심리가 강하도록 강화시키는, 그러면 투자의 가장 최대적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이 가장 최대의 적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종목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고,
다 잘라서 여러분이 못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의 큰 수익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또 수익 많이 낼 종목은 잘라다가 어디로 가요? 부실 종목 밑에 바닥 종목을 매수했다가 가지도 않고 1년, 2년 그저 아쉬워하는 일을 수두룩 많이 봅니다. 4대은행 나가라 그럴 때 제가 제주은행 팔아다가 4대은행 사라 그러니까 또 붙들고 그냥 죽어라 들고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참.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투자의 마인드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공부가 안 되면 여러분은 이기기 힘듭니다. 아무리 장이 좋으면 뭐예요?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장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종목을 수익을 더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종목은 자르고 못 가게 만들고 바닥 종목 자꾸 사가지고 수익 못 내고 그냥 있다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지금은 엄청나게 오늘도 정말 신나게 갔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방법을 모르면 여직도 헤매는 겁니다. 오늘도 주도주 가는 방법을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강력하게 들고 가야 된다. 정배열은 함부로 팔지 말라. 피터 린치의 멋진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말이 뭐라냐? 주도주로 가는 종목,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은 노세가 귀머거리 노세가 자기 방향으로 고집스럽게 가도록 내버려 두라.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또 내일 또 스트리밍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무료 방송이 제가 쉬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